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영상회의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. 읍면과 사업소가 흩어져 있는 군지역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군정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영동군 간부회의 시간, 헤드셋을 착용한 공무원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회의 참석자들은 군청 과장과 각 읍면장, 사업소장 등 30명. 최근 내린 비가 해 아래 도움이 되는지, 바람에 가지가 부러진 영국사 은행나무는 괜찮은지 논의를 이어갑니다. 양산 면장님 어떻게 잘 조치했나요? 피해 나무에 대한 긴급 외과 수술 및 처리 정리를 할 계획이며, 회의를 마친 사업소장은 그만큼 업무 시간을 벌었습니다. 조금 더 발전한다 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부서에 회의를 그 요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협의하고. 영동군이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보급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사장도다시피 한 나라이음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습니다. 2주간의 사전 리허설을 거쳤고 800만 원을 들여 헤드셋 99세트도 구입했습니다. 군 지역 특성상 멀게는 40km나 떨어진 읍면 사무소와 사업소를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. 시 공간적 제약이 없다 보니 재난재해나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민원이 있으면 군수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요구사항이 있다면 면장실에 가서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. 영동군은 초기 음질이 고르지 못한 현상에 대한 개선을 거쳐 영상 시스템을 직원 교육과 부서 간 소통 강화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. CJ 뉴스 조용.